올라간다. 영어 실력이 올라간다. 반갑습니다. 번개풍입니다. 챕터 리뷰 3번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마법고양이, 오늘도 루이 씨가 필기를 담당해 주겠습니다. 자, as you know, 뭐뭐 하 뜻이의 뜻이죠. 자, as you know, 네가 알다시피, 자, 내 아들 데이비드 동격이에요. 내 아들이 데이비드는 is a stomach ulcer, uncle. uncle란 면에서는 위, 괴양. 와, 이태양이래요. 이 괴양이, 괴짜가 어렵죠, 이게. 위, 이괴양이 아니고 위괴양입니다. 스토믹이 위고, 앵클이 이게 괴양이라는 뜻이에요. 위괴양의 환자인데, of yours. 너의 뭐 병원이겠죠. 그래서 your hospital 정도로 생각했다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자, 그리고 he is. 그는 in treatment는 치료. 자, 치료 속에 있는데, under your supervision에. 너의 관찰. 자, 아무튼 너의 관찰 아래에서 있는 환자예요. 자, in the previous checkup. 이전. 자, checkup은 검사. 자, 검사에서 지난주에 너는 strictly 하게, 엄격하게. 아이고, 이 고양이가 또 더워서 안 되네요. 엄격하게. 자, 그래서 strictly 부사가 뒤에 나오는 ordered 수식해주고 있어요. ordered에서는 명령. 명령. 아이고, 돌겠다. 자, 명령했어. 자, 대선에서 접속사겠죠. 자, 노메라에서 what 주의하시고. 자, what situation it is. 그래서 어순 보시면 노메라 what이 의문사 하나를 잡고 the situation is 까지 의주동의 구조로 썼다고 보시면 돼요. 자, 뭐 어떠한 상황이든 상관없이의 뜻이에요. 자, 우리는 not allowed예요. 그래서 수동으로 허락되어지지 않아. 자, to take 목적어죠. 자, take him 데려가는 것을 그의 밖으로. 자, the hospital 병원에. 자, I'm here. 난 여기 왔는데 to talk about. 그래서 to 부정사 부사의 목적이죠. 그래서 말하기 위해서 왔어요. 자, about that은 여기서는 뭐예요? 금지 요청이죠. 금지 요청에 대해서 말하려고 왔어요. 자, 어저께 내 어머니가 passed away. 돌아가심. 자, 돌아가셨다. 가심. 자, 돌아가셨고, 다이의 공손한편. 자, 신은 엄마예요. 이 필자의 어머니가, 자, lovely. 자, lovely는 LY로 끝나는 형용사예요. 사랑스러운 사람이었고, 자, 데이비드는 매우 가까웠어. To her는, 필자에게는 어머니고, 데이비드한테는 할머니겠죠. 자, 이 할머니는 살았었는데, 살고 있는데, 오스트레일리아 호주에. 그 우리는 have to 의무를 나타내죠. 가야만 돼. 동사원형, 대현이 말하는 것은 당연히 호주겠죠. 앞에 나왔던 오스트레일리아에. 자, for more 위해서 funeral. 장례식을 위하여. 자, 데이비드는 insisting 하는 중이야. insist는 전치사 on입니다. 자, insist on, 주장하다. 한데 on 전치사 뒤 ing. 가는 것을 주장해, 우리와 함께. 주장. 강한 주장이고, 뭐 고집부려다고 해도 돼요. 자, 나는 told him, 말했어. 자, him이 말하는 것에서 데이비드겠죠. 데이비드에게 that. 자, you have told us. 그래서 you는 뭐예요? 의사예요. 자, 의사가 자, 말했다고. 자, 우리에게 말해왔다고. 자, not to에서 not which 주의하시고, not to take him. 데려가지 않는 것을. 자, him은 또 데이비드를 어디든지. 그래서 not 부정어 뒤에 anyway 썼죠. anywhere, 어디든지. 자, 그러나 자, 데이비는 tough little kid야. 그러면 tough는 해서 강하니보다는 고집. 고집이 또 안 들어가네요. 고집 있는 작은 아이이고. 자, 또 데이비드는 won't, will not이죠. listen, 듣지 않을 것이다. to you, 눈을 위해서 의사예요. 의사, 너 말해봤자 어차피 안 통해. 자, 우리는 simply 또 부사죠. 단순히 don't have, 가지고 있지 않은데. 자, enough potential을. 자, enough 형용사가 potential 명사 수식해주고, 원래는 가능성이라고요. 갈게요. 충분한 가능성이 없어. 자, to deal with her, 앞에 나오는 potential이라는 가능성 수식해주는 형용사 용법이요. 그러면 처리. 자, 처리할 가능성이 없어요. 그의 stubbornness는 고집스러움. 그의 고집스러움을. stubborn은 원래 뭐라고 그럴까요? 좀 안 바뀌는 이런 뜻이겠죠. stubborn한. 자, 그래서 꼴통이란 말이에요.
자, In this difficult time. 이 어려운 시절에 들어간 이유는 뭐예요? 할머니도 돌아가셔서 심적으로도 힘든데 애새끼까지 꼴통 부리면 돌아버릴 것 같다 내가. 이거를 지금 내포하고 있습니다. 자, 드는 쪽만 더 내려가 보겠습니다. So, 그래서 나는 원하는데 to see, 보는 것을 원해. 자, if는 여기서 명사절 인지 아닌지겠죠? 자, 너가 can 동사원형 allow A to B 허락해 줄 수가 있는지 그러면 힘은 데이비드가 to 뒤에 동사원형 여행하는 것을 우리와 함께 자, for 3 days 3일 동안 자, 나는 희망해요 대생략 구조죠 자, 너가 will 동사원형 이해해 줄 것을 그 상황을 그리고 실제 조언 또 너예요 그래서 you will 또 해서 you will이요 네가 think of 써요 생각해 볼 것을 자 몇몇의 방법인데 to allow 해줄 앞에 나온 way 수식해주는 또 형용사용법이죠 자 허락해주는데 또 데이비드가 to 뒤에 동사원형 우리와 함께 가도록 자 I'm waiting for 난 기다려요 자 너의 응답을 그래서 reply 응답 끝까지 안 도와주네 고양이가 너무 더워서 우리 고양이가 필기를 잘 못하고 있어요 자 진정으로 조지 킨슬리가 자 그래서 할머니에게 병원식 갈라는데 이 꼴통이 말을 안 들으니까 좀 어차피 네가 해봤자 말도 안 들을 거 좀 허락해줘라 이거 뭐죠 이거를 우리 비키 씨가 소재를 정리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할머니 장례식 참석을 위해 병원 외출 부탁